잘 들어보세요. 인간들의 교육과 훈련은 유사한 환경을 가상해서 그러니까 미래를 준비시킨다는 말입니다. 교육과 훈련은 그 각자의 미래를 준비시키기 위하여 유사한 환경을 가상해가지고 반복 훈련을 해가지고 그래서 미래에 안전하게 그리고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인간의 교육과 훈련은 그러니까 신병훈련소 들어가면 전투 상황을 가상해서 거기에 이제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켜서 미래에 미래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간의 교육 방법인데, 그리고 그게 교육의 목적인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먼저 무조건적 사랑을 선포하시고 우리를 조건적인 삶의 환경 속에서 살면서 갈등과 고통을 감당케 하는가? 그 뜻이 뭔가? 자,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인간의 교육은 미래를 준비시킨다. 그렇죠? 미래에 잘 대처하도록. 근데 이제 하나님의 방법은, 무조건적 사랑을 일단 제시하고 이것을 믿고 따르라고 한다. 자, 지금 여기서 질문하신 그 인간의 장래, 미래와 지금 우리의 미래는 그 인간이 우리가 훈련할 때는 뭐 학교에서 교육받거나 신병훈련소 들어가서 교육받거나 그럴 때는 지금과 같은 조건적 상황이 어떻게 계속 될 거라는 전제 하에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나 성경은 뭘 가르칩니까? 너희들은 조건적인 이 상황에서 계속 살면 그 결과는 뭐예요? 죽는다. 그러니까 너희는 인간의 교육처럼 앞으로 이 사회를 장래에 어떻게 잘 적응해서 성공적으로 살아나갈 건가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죠. 왜? 이대로 가다가는 어떻게? 그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니까. 그러니 생명을 받아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내가 줄 테니까 그것을 믿고 받아서 이 사망의 세상으로부터 해방이 되라. 자유케 되라. 그것이 구원이다. 그것은 결국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영생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의 교육 방법은 지금 우리의 현실이 이게 정상이다.
이거를 전제하고 인간은 교육을 시키는 거. 그래서 너희들은 이 정상적인 이 세상을 앞으로 정상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이 세상을 이 조건적인 세상으로부터 자유하라는 것이 이 세상 교육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첫 번째 부분의 질문은 그 교육의 하나님의 교육과 세상 교육의 목적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생각을 하지 않으시고 하신 질문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각한 질문은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고생하게 하느냐, 이 조건적 이 세상 속에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제가 사실 설명을 잠깐 이미 드렸어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예. 제가 원죄 설명을 드릴 때 이미 하늘나라에서 이 지구상에서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기 전에 이미 누가 죄를 지었다? 천사장 루스벨이 죄를 지었다. 그 죄가 뭐예요? 죄의 내용이. 그렇죠.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으로 이렇게 우주를 계속 통치해 가다가는 혼란 상태, 즉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해도 하나님은 원수를 계속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면 이 우주는 통제불능의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책을 바꿔서 조건적으로 통치를 해야만 앞으로 통제불능 상태를 예방할 수 있다.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그렇죠?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논리는 우리가 아는 논리하고는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논리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사랑이 없는 조건적 통치법은 그거는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잖아. 그렇죠? 사랑이 없으니까 이것은 결국은 뭐가 돼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온 세상은 그냥 그대로 멸망하는 거예요. 왜? 무조건적 사랑이 있어야 그 생명이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랑의 요소를 제거해버리고 그냥 논리적으로만 시행한다는 것. 여러분, 이 세상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대결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회주의 논리는 이겁니다. 논리적으로 볼 때 사회주의가 맞아요. 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평등하고, 그렇죠? 모든 사람이 함께 잘 살 수 있고, 예. 예. 그게 사회주의 이론이에요. 그렇죠? 그 맞는 말이야. 예. 그 말이 맞으니까, 예. 막스 레닌이 예. 그 사회주의 이론을 처음에 소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죠. 예, 압도적으로. 예. 그래서 파죽지세로 그 이론이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와, 아마 제가 그 당시 살았더라면 공산주의자가 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 이게 맞지.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 때 100% 어떻게 됐어요? 실패했어요.
왜 그 좋은 이론이 실패할까? 그 이론은 완벽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가장 사회주의 문제점은, 사회주의는 그 사랑의 요소에 그 사랑의 힘을 모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는 상당히 추상적이고 논리로서 설명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인데, 그거는 그 사회주의가 100% 다 실패해버렸어. 그렇죠? 뭐, 최근에는 베네수엘라까지도 뭐예요? 그렇게 기름이 많이 나고 부유할 수 있는 베네수엘라가 결국 뭐 때문에 망했어? 사회주의 때문에 망해버린 거야. 왜? 그 좋은 이론인데. 왜? 예. 네. 그리고 자본주의는 욕심쟁이 이론이야. 그렇죠? 그래서, 능력있고 돈 잘 벌 수 있는 사람은 많이 벌어라. 그래서 일 열심히 하고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잘 살 권리가 있잖냐. 그렇게 되면 다 서로 뭐요? 돈 벌려고 애를 쓰고, 그래야 경제가 발전하고, 왜? 우리는 다 본질적으로 욕심쟁이들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게? 본질적 차이점은 자본주의는 우리는 욕심쟁이다를 인정한 거예요. 사회주의는 뭐예요? 우리는 욕심쟁이가 아닐 수 있다. 이거는 이상주의야. 예. 네. 사람은 전부 욕심쟁인데, 사람들은, 그래서, 제도를 잘 만들고 법을 잘 만들면 다 서로 뭐요? 나누어 가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랑으로 나누기보다는 뭐로 나누라? 제도로, 법으로. 그러면 이 욕심쟁이들이 그렇게 할까 안 할까? 왜? 그래서 돈 잘 벌 수 있는 사람들도, 능력 있는 사람들도 뭐예요? 내가 왜 열심히 일할 필요가 뭐 있어? 나도 앉아서 놀래. 그러면 법적으로 뭐예요? 줄 거 아니야. 이래서 망하는 거거든요. 왜? 우리가 욕심쟁이란 것을 인정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법을 아무리, 제도를 아무리 완벽하게 만들어내도, 인간의 욕심 앞에서 법은 힘을 쓸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참 사회주의를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옳죠. 자기들끼리 얘기하면 오라야 오라. 옳죠. 그러나 현실에 그거를 적용을 딱 하면 반드시 욕심쟁이의 부작용이 나타나게 돼 있어. 그것은 결국은 모순이라는 것. 그러면 대안이 뭐냐? 그러니까 지금은 자본주의도 망해가고 있어요. 왜? 왜 자본주의? 그럼 자본주의가 계속하면 뭐가 돼?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 이거는 큰 모순이야. 이제 이것이 자본주의가 망해 갈수록 사회주의가 돌아와. 그러나 둘 다 뭐예요? 망하게 돼 있어.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은 망하게 돼 있다고.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첫째, 인간은 욕심쟁이라는 것을 뭐예요? 인정할 거. 인정하고, 그리고 자본주의를 펼쳐 나가면서 교육을 시켜야 돼.
이렇게 양극화가 되면 자본주의도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가르쳐야 돼. 예. 그러면서 무엇에 호소할 수밖에 없어? 무조건적 사랑의 사상을 집어넣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자, 저기, 가난한 사람들 부상하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요? 많이 벌었으니까, 좀 줘. 그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야. 그 방법밖에 없다니까.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이 뭐요? 오케이. 그러니까, 기독교 정신, 이 무조건적 사랑의 정신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면 자본주의도 필연적으로 뭐예요? 망해요. 사회주의도 망해버려요. 지금 이 세상 전체가 망조가 딱 들어있어. 왜? 왜? 기독교 사상이 지금 배척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그렇잖아요. 사회주의를 추진하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배척하고 있다. 그게 있어야 유지가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참, 미국도 자본주의 사회지만은, 미국은, 미국도 자꾸 뭐예요? 사회주의화 되려고 노력하는 거 하고 있어요. 그 뉴욕 타임스 뭐 LA 타임스 뭐 이런 큰 CNN 이런 모든 그 언론 기관에 그 종사하는 사람들의 사상도 뭐예요? 점점 사회주의화 되어 가고 있어요. 왜? 왜? 왜 그래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본주의가 타락해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 이게 1%, 2%밖에 안 돼. 1, 2%가 온 세계 자본의 뭐예요? 반 이상을 점령하고 있으니까 이게 말이 돼요? 그런데 나눠줄 줄 알았더니 뭐? 안 나눠줘. 오히려 돈 많은 사람들 세금도 떼먹고 그렇죠. 세금이 들어와야 정부가 좀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그럴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미국서는 점점 뭐예요? 이 자본주의 안 된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론적으로 이걸 제도화해가지고 이제 대기업에서 돈을 더 뺏어가지고 나눠줄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이론이 나오니까 또 대기업은, 그러면 내가 열심히 뛸 이유가 뭐고. 이제 이렇게, 이제 결국은 욕심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이 빠져버리면 자본주의도 파탄이 나고 사회주의도 파탄이 나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세상 전체가 그래요. 세상 전체가 참 참 암담한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막 암 걸리신 김에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무조건적 사랑의 나라로 이민 가시면 좋습니다. 뉴스타트는 그 이민 정책을 여러분께 발표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피할 수가 없어요. 지금 자본주의가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잖아. 그럼 그게 다 뭐요? 그게 표라고, 표. 이 세상은 표가 지배한다니까요. 어?
그렇죠? 선거할 때 그 표야. 표수 많으면 무조건 이기는 거야. 네. 이게 또 이제 민주주의의 문제점이야. 아시겠죠? 그 이제 표만 따라가니까 점점 망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뭐예요? 하여튼 제도라도 바꿔서 우리한테 많이 돌아오게 하는 쪽을 찍으니까 사회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제 그런 거를 요즘 말로 political correctness라고 그래요. 정치 correct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맞다는 말이에요. 옳다, 맞다. 그런데 무선적으로? 정치적으로 옳아. political correctness. 그러니까 이래야 된다. 결국 이래야 된다. 이것이 옳다라는 그 옳은 것이 추구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표라고, 표. 그래서 진짜 표를 의식하지 않고 옳은 거, 옳은 방향은 그거는 하나님의 방향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다 이 세상은 결국 표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자본주의는 힘들 거예요. 사회주의가 아무리 망해도 안 망한 나라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뭐예요? 그래도 우리 배고프니까 사회주의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가 회복이 되려면은 사랑의 정신이 들어와야만 돼. 아시겠죠? 예. 안 그러면 결국 끝납니다. 이래저래. 예.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들이 욕심쟁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꾸 영웅심리에 도취돼가지고 우리 이것이 맞지 않느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 아, 그 100번 맞는 말이지. 그러나 표가 제일 중요하면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고생시키느냐라는 이제 마지막 부분. 사실 이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그래서 이 성경만이 진리입니다. 저는 왜 이런 사상을 가지게 됐냐고 하면 그 방대한 현대의학 뭐 첨단적으로 발전해 있죠. 세상에 여기에. 예? 여기 동맥경화로 여기 관상 동맥이 막혔다. 그럼 옛날에는 죽는 거야. 그럼 요즘 뭐예요? 요즘 탁 해가지고 혈관 확장을 탁 시켜가지고 스탠트 탁 박으면 사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한 2, 3개월 안에 죽을 사람을 3년도 살고 5년도 살고 얼마나 발전했어요. 기술적인 면에서는 정말 발전했지만은 그러나 유전자가 변질돼서 생기는 질병을 회복할 치유할 길은 없어요. 병이 생겨 유전자 변질로 말미암아 발생한 질병 때문에 그 질병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는 그 증세를 일단 완화시키는 기술은 첨단적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덕을 많이 볼 수도 있어요. 자, 우리 여기,
그 담도에 스텐트를 박아가지고 그거를 다 하는 기술. 왜냐면 그거 안 되면 지금 문제가 심각해져. 그래서 병 자체를 치유하지 못하지만 일단 발등에 떨어진 뭐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은 다 왔다야 지금. 그러나 모든 질병의 근본적인 문제는 유전자의 변질이다. 유전자의 변질은 결국 무슨 문제로 온 것이다? 영적인 문제야. 그렇죠. 그래서 이 영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유전자는 다시 옛날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 부분은 하나도 발전한 게 없다.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을 만나고부터 현대의학은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의술이죠. 술. 그러나 우리 몸은 기술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야. 영적인 문제야. 유전자는 뜻에 반하는 게. 그래서 궁극적으로 특히 이제 그 암이라는 문제는 기술로는 어떻게 잘 해결할 수가 없죠. 유전자를 기술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자, 그래서 참 내가 배운 그 내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했던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학문이다. 그것이 현대의학이다. 라고 생각해서 제가 배우고 받아들였지만 현실에서는 내가 내 병도 못 고치는 병이 현대의학이야. 기관지 천식도 못 고치고 역류성 식도염도 못 고치고 축농증도 못 고치고 내가 알고 있는 이 약을 처방을 해서 현대의학적으로 처방해서 치유되는 병은 하나도 없는 거야. 이상구라는 의사의 몸에 지금 15가지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상구가 하나님을 딱 만나서 이 무조건적 사랑을 깨달으니까 결국 뭐를 받은 거요?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다 회복돼 버렸단 말이야. 와, 이거구나. 결국 현대 의학이라는 것도 누구의 영역이구나?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이구나. 이것을 제가 이제 다 절실하게 깨닫고 나니까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이고 그 생명이 약이구나. 그리고 다시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공부해보면 예언이 나옵니다. 그 예언 공부를 쭉 해보면 결국 세상을 살리는 것도 생명이 살려. 그것은 무조건적 사랑이야. 결국 자본주의답게 하는 것도 생명이에요. 그렇죠. 자본주의 속에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들어오면 그 자본주의가 가장 이상적인 사회주의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사랑이 빠지면 둘 다 망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밖에 없어.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도. 자.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걸 보니까 참 그렇구나. 이는 만물이 그에 의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되되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
만물이나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었고 또 어떻게?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조건적으로 이 성경을 읽으면 기분 나쁘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는데 뭐 때문에 창조했다고요? 자기를 위하여. 뭐 단순하게 경상도 사투리를 하면 하나님 우리를 우리 모두를 창조한 이유는 지졸랐고 그러니까 하나님만큼 이기주의자가 없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을 올바로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했는데 자기를 위하여 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많으니라. 그러니까 받는 것보다 뭐요? 주는 것이다. 받는 것보다 줄 때 나에게 생명이 넘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조건적으로 자랐기 때문에 주는 거는 손해, 받는 거는 대박 이렇게 배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자꾸 받으려고만 하고 주지는 않으려고 하나. 그렇죠. 이게 이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자본주의도 죽이고 사회주의도 죽이고 그게 바로 이기심, 욕심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셨다. 라면 자기를 위하여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창조했다는 말이 돼버리죠. 우리식으로 하면 그럼 하나님식으로 하면 그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조건적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 조건적인 인간이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조건적으로 읽어 우리는 그러면 이거는 엉망이 돼버려. 사실은 이 말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이 사랑을 네가 해주면 내가 사랑하겠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일단 우리에게 뭐예요? 사랑을 주시기 위하여 창조하셨다. 왜? 주는 것이 생명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말 하면 이겁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자기 살라고 창조한 거예요. 왜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 자체가 사랑이야. 사랑의 속성은 사랑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주는 겁니까? 받는 겁니까? 주는 게 속성이죠. 근데 하나님이 사랑인데 줄 데가 없어 사랑을. 그럼 하나님은 뭐요? 죽겠는 거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간 엄마들도 아기가 안 생겨
그러면 아기를 가지고 싶어서 요즘은 요즘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아기가 가지고 싶어서 왜 그래요? 사랑을 줄 데가 없는 거예요. 사랑을 주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요즘도 그러잖아요. 뭐 인공 그렇죠. 시험관 아기 만들라고 또 왔다 갔다 하고 막. 그 애기를 한번 안아가지고, 어? 그렇죠. 저절 빨리고, 이것이 너무너무 행복한 것을 느끼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그거를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생명이 없어져 가는 증거예요. 아시겠죠? 주는 것이 행복하다. 이런 진리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있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망의 세상에서 빨리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민 가시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그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주시기 위하여 창조하셨다. 그럼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게 무슨 말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자기를 위하여 창조하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창조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같은 말이야. 이 같은 말을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타자리. 이게 석가 선생님이 가르쳤던 진리야.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은 자기를 이롭게 하는 것이다. 이게 진리야. 이게 무조건적 사랑의 진리. 그래서 석가 선생님이 대자대비 그랬잖아. 대자대비는 우리 인간이 말하는 자비. 하고는 달라. 자비는 조건적이지만 대자 대비는 그는 하나님의 자비야. 그건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그 무조건적 사랑은 상대방을 이롭게 하는데 그것이 곧 누구를 이롭게 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다라는 참. 그 이제 같은 말이에요, 성경하고. 그래서 우리가 없어지면 우리 인간이 없어져 버리면 하나님도 있어야 될 이유가 없을 만큼 우리가 중요하다 이 말이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생명을 줘야 우리가 있을 수 있다. 우리는 피차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희생하시고라도 인간을 구원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착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거지. 착하기 때문에 구원하는 하나님은 그건 조건적 하나님으로서 생명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제 사단이 이제 하늘에서 논쟁이 벌어졌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 12장 7절. 사단이 들고 일어난 거야? 아닙니다. 조건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이러니까 우주에 사단을 따르는 천사들이 생겨서 결국은 우주가 통일되어 있던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으로 통일되어 있던 이 우주가 분열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 분열이 됐다는 증거는 에베소서에 나온다 이거죠. 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10절. 자, 하늘에 있는 무조건적 사랑을 따르는 천사들이나 땅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건 뭐예요? 악령들이야. 그렇죠? 그래서 사단의 주장을 따르는 악령들을 어디로 보냈다? 땅으로 보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는, 그래서 오늘도 악령들이 여러분의 유전자를 변질시켜서 암을 일으키고 있는 이곳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어떻게 되게?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우주가 분단이 돼요. 통일돼.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북 통일은 무엇으로만 통일될 수 있게? 무조건적 사랑으로만 통일됩니다. 그렇죠? 왜? 저쪽은 사회주의 아니에요. 그러면 이쪽이 사회주의가 됐다고 해서 통일됩니까? 안 돼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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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세력이 주류 세력이 되느냐라는 투쟁이 또 일어납니다. 옛날에 남노당 이북 올라와서 다 어떻게 됐어? 다 죽었어. 권력은 항상 인간은 욕심쟁이들이기 때문에 사회주의자들도 자기들끼리 뭐요? 싸우게 돼 있어. 그건 멸망이야. 그거를, 그래서 인간이 죄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 기초 위에서 뭐든지 해야지. 그거를 잊어버리면, 사회주의는 무신론을 추구하잖아요. 무신론에도 인간은 인간이 옳다. 그걸 인본주의 사상이라고. 그래가지고는, 그래서 여러분, 남북이 통일되려면은 통일 이념이 있어야 돼. 이념이란 것은 북한 사람들이 들어도 뭐예요? 아, 맞다. 남한 사람이 들어도 뭐예요? 아, 맞다. 그것은,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아무리 사회주의라도, 이거를 들으면, 마쿠다, 저거다. 남한 사람이 아무리, 공산주의를 싫어해도, 뭐, 요즘 공산주의 좋아하지만, 들어도, 뭐, 그렇잖아요. 뭐, 그렇게 돼 가고 있어. 왜? 표야, 표. 야, 맞다. 할 진리가 있어야 돼. 그 진리가 뭐예요? 그래서 남북한 사람들이 다 야, 이 이념을 따라가면 우리는 한 이념이 돼야 통일이 되잖아. 이념 없이 통일될 수 없어요. 뭔가 하나 이거야. 우리도 이거야. 이거야 하면 통일이 돼.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뉴 스타트입니다. 그렇죠. 왜, 여러분, 이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실과 진실, 그 다음에 참나와 거짓나. 담배를 끊긴 끊어야 되겠다는 게 이게 참나다, 이 말이야. 그런데 담배 없으면 못 산다 하는 나는 악령이 만들어준 나야.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 두 나가
통일이 돼야 돼. 안 그러면 맨날 갈등이야. 그렇죠? 그거를 통일시키는 이념은 뉴스타트 이념이에요. 결국 뭐를 증명하면 돼? 무조건적 사랑이 진짜 생명이다. 그거는 그렇죠? 그거는 딱 들어보면 맞아요, 맞아요. 그건 맞는 말이야. 그렇게 될 때, 그래서 대한민국이 통일이 되려면 이 통일 이념을 내세워야 되는데, 그것은 뉴스타트가 제시되면 통일이 될 수 있어. 우리 다 같이 뉴스타트 합시다. 야, 이렇게 되면. 이게 제가 한 20년 전 얘기구나. 한국에서 미국으로 도망가서 숨어서 살고 있는 그런 아주 고위 범죄자야. 그래서 이분은 다 자기 자신을 밝히지 않고, 그런데 그분의 그 과거력은 굉장한 거예요. 이분이 뉴스타트를 다, 부인이 뉴스타트를 열심히 듣고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부인이 가진 혈압도 낮고, 그래서 이제 남편은 여기 동맥경화도 심하고 혈압도 높고 이래가지고 이제 부인이 애글복글 해가지고 우리가 미국의 뉴스타트 프로그램에 그분을 남편을 모시고 온 거예요. 아, 똑똑한 분이에요. 이분이 그분이 이제 하시는 말이. 박사, 좀 얘기 좀 하지. 내가 누군데? 전 뭐 정치판을 잘 모르니까 누구라 그래도 내가 누군데? 나는 평생을 통일을 위해서 내 몸과 마음을 바친 사람. 내가 여기 와서 깨달은 것은 이 뉴스타트 이론은 우선 내 마음을 통일시킨다 이거야. 그래서 이 몸이 그러니까 가짜 거짓 나와 진짜 나가 뭐예요? 하나가 돼버려. 그래서 병도 났는데 이 이론은 지금 북한과 남한을 통일시키는 통일 이념이라. 그러면 양쪽 다 낫는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여러분, 다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안식일, 아주 철두철미한 안식일 교인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안식일 교회 사상입니다. 그러니 박사, 내가 안식일 교인이 될까? 왜 이렇게까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안식일 교 교리도 공부하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통일을 지키려면 뉴스타트 대학을 설립해야 된다. 여기서 모든 이론을 다 연구해가지고 세상에다가 자꾸 발표하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미국에서 그 파산한 대학을 보러 댕겼어. 왜? 뉴스타트 대학 세운다고. 그런 분이었어요. 누구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아는 사람도 많아. 근데 그래서 그래서 이 뉴스타트를 하면 모든 병이 어떻게
다 우리가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뉴 스타트 원리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즉 무조건적 사랑을 받으면 그것이 생명이 되고 그 생명이 유전자를 다 치유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창조주가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 이것은 남북 통일뿐만 아니라 무슨 통일이요? 이게 보면 뭐요? 하늘과 땅의 통일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통일시켜야 돼. 우주가 분열돼 버렸어. 조건적 사랑, 무조건적 사랑. 그 사람들이 이 조건적 사랑은 사망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야. 그러면 그걸 알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알게 하려면 어떻게 해? 실제 실험을 해서 보여줘야 돼. 그래서 땅을 창조하고 지구를 창조했는데 거기에는 이미 누가 와 있어요? 사단이 다 하늘에 벌써부터 쫓겨나서 와 있는 거야. 거기에다가 지구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해서 네가 네 생각대로 조건적으로 이 인간을 어떻게 한번 통치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사단에게 뭐 사단이 인간 속이는 거야. 뭐 식은 죽먹구보다 더 쉽죠. 인간 속아버려. 왜? 천사들도 속았는데. 그래가지고 우리는 조건적 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는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에서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는 영생하도록 창조하신 아담과 이브가 그 자손들이 이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 유전자가 변질됐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 거기서 이제 고통이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그러니까 이 지구를 창조하고 여기 인간을 창조해 가지고 조건적 사랑으로 인한 고통을 받도록 하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고통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받는 고통에 대한 뭐를 져야 돼? 책임져야 돼요. 우린 너무 억울해. 아시겠죠? 우린 뭣도 모르고 태어났는데 태어나 보니까 사단이 우글거리는 세상이야. 맞아요, 맞아요. 우린 왜 여기 태어나고 우리는 모든 인간이 다 이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야. 여기 지구밖에 지구만 그래. 성경 공부하면요. 이 우주의 다른 곳에 이 죄가 없는 조건적 사랑이 들어오지 않은 그런 아직도 영생하는 인간들이 사는 그런 지구 같은 곳이 있다는 사실이 천체 물리학자들이 이제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슈퍼 지구, 슈퍼 어스라고 부르죠. 여러 군데, 옛날에는 이 온 우주의 이 지구라는 건 단 한 곳밖에 없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구와 같은 환경을 가진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행성이 있다. 많다. 자, 그래가지고 사단이 자기 생각대로 철저히 조건적으로 만들어서 조건적으로 통치해 보니까 결과가 뭐예요? 결과가 이거야. 온 병투성이야. 그렇죠? 이게 정상이 아니다. 자, 그러다가 무조건적 사랑을 마음을 열고
하다 보니까 병이 나. 그러므로 무조건적 사랑은 생명이야. 와, 그러니까 온 우주에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무조건적 사랑은 사망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조건적 사랑은 사망이요. 십자가로부터 나타난 예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다. 는 것이 뉴 스타트를 통하여 증명이 되고 있는 거야, 증명이. 네. 네. 그래서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뉴 스타트에 오셔가지고 병 낫는다는 거 하나만이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이, 예? 병은 안 날지라도, 아, 무조건적 사랑이 옳구나. 예? 아, 그래서 내가 중년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죽고 예수님 오실 때는 내가 반드시 뭐예요? 부활해서 완전히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살게 되어 있구나라고 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믿는 사람이,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진짜 병이 나버리고, 예. 와, 이름으로서 그 슈퍼 지구에 사는 인간들이 보니까, 그리고 천사들이 보니까, 조건적 사랑이 옳아요, 무조건적 사랑이 옳아요? 무조건적인 사랑이 옳다는 것을 지금 증명해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무조건적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 사랑으로 이 분열된 우주는 통일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은 저보다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면 저보다 더 큰 대우를 받습니다. 하나님 뭐 조건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은 실제로 고통을 뭐예요? 받은 사람들이야. 이 조건적 사람, 이 사단의 조건적 생각으로부터. 근데 저는 뭐 15가지 병에 걸렸었다라고 해도 암에는 아직도 안 걸렸거든. 그래서 저는 하늘나라에 뭐 급이 낮아요. 아시겠죠? 근데 급이 제일 높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아시겠죠? 고생한데 얼마나 고통스러워. 네? 그렇죠? 근데 그 고통을 겪어도 저 표정이 저렇게 탁 돼 있다는, 저거는 슈퍼 지구에서 보면. 그리고 그 옆에 앉아 있는 남편. 네? 저게 예수님만 없었다면요, 너무 힘들어서 죽어버리든지 했겠죠. 술이 고주망태가 되든지. 그렇죠. 얼마나 힘들어. 예. 네. 그러나, 두 분 보세요. 두 분의 표정을 다 보면, 하나님이 이분들을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병 자체가 낫느냐 안 낫느냐를 떠나서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지. 네. 이것이 우리가 고생을 하지만 아, 여러분, 슈퍼지구에 사는 사람들 고생 하나도 안 해. 그 사람들은 지금 우리를 어떻게, 와, 변하네. 와, 이 마음속에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네. 유전자가 회복하네. 이걸 이제 우주에서 보고 있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것을 우리가 실험 대상으로서 온 우주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에게 도움이, 우주 통일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물론 되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암 걸렸다는 것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옳다는 사실을 온 우주에 증명함으로써 우주 통일의 우주 통일의 가장 큰 공로를 세우는 분들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여기도 있다. 여기도 있다. 장이 맥혀가지고 이게. 이 우주 통일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주 통일의 주역자들이야. 아시겠죠? 예? 예? 예.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창조한 인간에 대하여 굉장히 미안할까 안 할까? 예, 고통을 당하는 면에 있어서 너무너무나 하나님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적으로 책임지고 구원하도록 창세 전에 이미 자기 아들을 피 흘리게 해서 내가 지구상에 창조하는 이 인간들을 전부 뭐예요? 구원할 것이다. 라고 이미 작정을 하신 분이에요. 아시겠죠? 예. 네. 그게 여기 있잖아요. 그게 보시면, 보세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왜? 지구상에 만들어 놓은 요 놈들은 더러워지고 흠이 뭐예요? 예, 뭐, 꼴통 안에 덩어리가 안 생기나, 뭐 흠투성이야. 그런 것을 다 뭐예요? 없애고 완벽한 인간으로 다시 만들기,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입니다. 려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뭐요? 되게 하실 예정이니 아니라 되게 뭐요? 이미 해놨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왜? 하나님이 최소한도 이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책임이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뭐 이러시지 마세요. 구원해 주세요. 구원은 당연한 거야. 우리를 여기에다가 창조하셨으면 뭐예요? 당연히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아들까지 바쳐서라도 뭐예요? 구원하셨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믿어야 여러분이 이제 야 내가 이 지구상에서 살아나가는 것은 중대한 뭐예요? 나에게 지금 이 우주 통일 작전에 내가 계속 내가 숨지기 전까지 하늘에 그 슈퍼지구 사람들한테 내가 얼마나 행복하고 이제는 삶이 뭐예요? 더 풍부하며 더 행복하고 더 선하게 살아간다는 걸 보여주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창조한 우리들을 특별 대우를 해요. 특별 대우란 말은 좀 어폐가 있지만은 왜? 우리는 앞으로도 하늘나라에 가면 온 슈퍼지구 그 인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수하게 많은데. 여러분, 저도 이제 깨달은 게 좀 있고 이래가지고 온 세상에서 교회에서 초청해서 댕기면서 강의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고 사람들은 듣고 좋아하고 변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듯이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면요. 여러분이
이상구 박사야, 그게 다 아시겠죠? 그래서 온 슈퍼 지구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여러분 다 초청해.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냐고. 그 고생한 경험담을 들려달라.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 부분은 굉장히 초청을 굉장히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잘 나간다 싶으면 또 열이 싹 올라가지고 예, 문제가 생겨, 문제가 생겨. 그래서 자, 그래서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자,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그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랬죠. 기업.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기업이 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 요거를 다른 번역을 한번 봅시다. 그분 안에서 뭐? 유업을 받았대.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다들 어렵게 이게 힘들게 번역을 해 가지고 공동번역은 이 말이 없네요. 그 다음은, 그럼, 요 번역을 봅시다. 아, 여기는 됐네. 우리를 뭐요?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았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아. 네? 그래서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의 상속자는 예수님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그래서 우리도 상속자로 삼았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성경.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제사장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사람들?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람들. 여러분,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지구상에 살았던 사람들만큼 그 고통을 직접 겪었던 사람들만큼 하나님에 대하여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고생을 더한 사람들일수록 더 속속들이 잘 가르칠 거라.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면에서 암 걸린 사람들이 좀 부러워. 하늘나라 가면 여러분이 이상구 박사보다 훨씬 더 유명할 거예요. 왜? 이상구 박사는 암도 안 걸려보고 까불어 샀지만 여러분들은 직접 뭐요? 고생을 하면서 그 암을 극복하고 낫기도 하고 정말. 그런데 이상구 박사는 15가지 병은 났으니까 그거 다 합쳐도 암만큼은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너무 우리에게 미안하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고생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고생 시키는 건 맞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를 고생 시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에 의미가 있어야 돼요. 내가 암 걸렸다는 것도 의미가 있구나. 그렇죠? 그 의미가 있구나. 이게 그냥 고생, 재수 더럽게 고생 직사게 하고, 그리고 또 나봐야 몇 년 못 살고 또 죽는,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허무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반드시 성경을 보니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목적이 있어. 내가 아프는, 내가 병든 목적이 있으니까.
이게 다 하나님을 위한 목적, 우주 통일의 목적.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확고하게 잡시고 우주 통일 전사 여러분, 예, 승리하시고 하늘에서 다시 정말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로서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우리 다시 만나게 될 것을 기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